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학년 처음이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명. 2학년들만 둘, 넷, 여섯, 여덟, 10명. 3학년까지 뭐 맞네요. 25명 정도 되는데 일단 방수 기능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해 줄게. 어려운 건 아니야. 제일 따기 쉬운 게 맞아. 필기가 없어. 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포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F4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 비자, 취업 비자죠. 그걸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응시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꼭 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능사에는 필기시험이 다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다 있는데 왜 필기시험보다는 이거는 필기가 없어요. 실기만 돼요. 시험시험도 2시간 10분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시험시 이번에도 내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학교 16일간 우리 학교에서 이 시험 보는데 200명이 넘게 시험 일반인으로. 왜? 이 자격증 따려고.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은 정말 자격증이 따야지만 너희들 취업이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건축하죠. 우리 학교지. 지금 선생님이 몸이 괜찮을 때 빨리 배워놓으라. 어차피 지금 4월 말에 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어. 최대한 해줄게. 그래서 오늘 펠트지. 그 다음에 내일 직접 붙이는 거. 이것만 보면 끝이에요. 이 강의는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유튜브 자료가 300편 있는데 제일 시청자 조회가 제일 많은 게 6만 7만에 넘어요. 이 작업. 너희들도 이건 좀 봐놓고 특히 이야기를 하면 알아. 아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보죠. 이거 하는 거 시험처럼 똑바로 얘기해 줄게요. 똑같이 할 것 같고 여러분도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하이바 쓰는 방법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야기들 잘 들으세요. 먼저 여러분들 하이바가 이렇게 풀어주세요. 매점에 풀고 자, 이걸 윤리상으로 해서 자, 먼저 턱걸을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맞죠? 턱걸을 딱 쪼으세요. 좋았죠? 그 다음에 이걸 딱 눌린 상태에서 뒤에 걸 쪼으세요. 그래야지 움직이기가 쉽다. 아시겠죠? 시험장에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더워요. 반팔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시는 꼭 끼세요. 선생님처럼 다칩니다. 정말 위험해요. 이것도 선생님도 불에 뒤인 거예요. 꼭 토시에 껴야 돼요. 장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진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장갑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장. 몇몇 친구들 지금 슬리퍼 신고 온 친구들 있는데 사실 절대 안 됩니다. 시험장에는 슬리퍼 신고 오면 입시 못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권에 안전화를 신는 것 같아 있어요. 안전화가 없으면 선생님처럼 운동하시는 사람 없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시험 말에 딱 그러면 단순하지만 힘들죠. 선생님도 1월달에 3학년 할까요? 방학 때 일주일간 5일 동안 방수 기능사를 기술 공부해야 되는 가르치기 있어. 그거 가르치고 나면 선생님 허리 다쳐가지고 개치어도 좋은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복장 단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극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 이 판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판은 지붕이 지붕의 일부입니다. 얘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이프. 자, 이쪽 한번 찍어볼래? 이거 파이프는 뭐냐면 이 파이프가 위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뒤에 자, 뒤로 한번 보세요. 뒤로 좀 더 가요. 뒤로 전체적으로 보이게, 선생님 보이게. 자, 얘들아, 지금 이게 완성품입니다. 이거는 공개 문제예요. 공개 문제. 그게 무슨 뜻이야? 연습을 하고 똑같이 시험장에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오늘하고 내일 선생님 하는 걸 확실히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면 계속 유튜브를 보든지. 수학에 질문하든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1인당 두 번, 세 번만 행사하면 끝이야. 이거 접수비 비쌉니다. 7만원 정도예요. 왜? 이거 한 번 연습하는데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하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맨 처음에 가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자기 작업장을 정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앞에서 누군가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리 들려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핀이 바뀌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 벤츠를 다 돌리는 건데, 그런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만들면 좀 심하게. 이렇게 심하게 나온 데만.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쌤 잠깐 특근 좀 벗을게요. 하얀 거 벗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셀입니다. 아시겠죠?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인당 한 개 주어질 거예요. 이게 펠트예요, 펠트. 멀리서 마스크 좀 벗을게요. 이렇게 할지. 자, 여기가 어디라고? 지붕의 일부야, 맞지? 이쪽 봐. 애들 안 지키게. 지붕의 일부야. 그런데 이거는 시험이지. 이걸 한 번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야. 다음에 오전에 시험이 끝나면 오후에도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험의 제외야. 시험, 시험에. 그래서 맨 처음에 가면은 자, 자기 자리 정리해서 펠트지 작업부터 하세요라고 주어지는 게 약 30분이야. 다른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참 답답하고 일일이 다 짜고 있어. 그러지 마. 이거는 뭐라고? 점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줄게. 지난번에 이제 선배들 하는 거 배웠지? 자, 자 주목.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여러 번 작도 안 하고 한 번에 빨리 붙일까? 그게 제일 관건이겠지. 자, 이렇게 말려있지. 이렇게 말려있잖아. 그럼 종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편해? 이렇게 붙이는 게 편해? 이거지. 이런 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넘겨. 넘겨서. 어디를 기준으로 박는 게 좋을까? 여기일까? 여기일까? 긴 부분이지. 여기는 칼을 잘라보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자르기 힘들잖아. 기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쪽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5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몸으로 눌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수학시간 배웠지? 기준점. XY축의 기준점이 어디야? 0, 콤마 2이지. 이게 0, 콤마 2이지. 그 다음에, 각. 그 다음에, 어디 기준? 긴 쪽으로. 자. 천천히. 딱 맞춰보세요. 딱 됩니다. 그러면, 자. 됐죠?
자, 박는 것도 이렇게 하면 죽어요. 손바닥을 물리세요. 힘 하나도 안 됩니다. 힘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손바닥으로. 간격은 얼마? 20cm 한 뼘으로. 또는 30cm, 20에 30cm. 이걸 전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빨리 박는 게 아니라 힘을 안 들리고 박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 하잖아? 30분 후에 봐봐. 쥐잡아. 땀 뻘뻘 흘린다. 그냥 천천히.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이제 모서리야. 그냥 손을 눌러주세요. 됐죠? 똑같이 땡기면서 이렇게 마세요. 방금 너무 땡기면 끊어지지. 그러니까 적당히 땡겨서 그냥 됐죠? 손을 말면서 자 이거 알 끼울 방법 제끼고 꽂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른손 잡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팔은 자기 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야, 사망에게 좀 쉬라. 버리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칼은 천천히 깍쪽 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알겠지? 이렇게 자르면 돼. 근데 너무 위험해. 왜? 이렇게 하면 결국 이런 거 본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무로 되니까. 그냥. 되지. 깨끗하게 잘린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똑같이? 어떻게? 잘리는 거는 어느 쪽? 오른쪽. 됐지? 한 개 받았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게 어떨까? 똑같이 이거를 이제는 이걸 어디 기준으로 할까? 폭이 1m 이거는 이쪽 앞쪽 여기 이쪽으로 기준해서 잘라버리면 돼요. 땡기면서
물을 다 내린다. 똑같이 이렇게 잡고 하냐. 이렇게 돼. 근데 위험하니까 어떻게? 이부터 그냥 이리 정도 잘라가지고. 됐지? 잡고 천천히. 여기서 어떻게? 야, 10분 해와. 예. 자, 진짜 조심하세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만 보시면 되지. 모서리 같은데 발로 빨아줘. 찔릴 수 없어. 여기가 얼마? 40cm 나와. 근데 정확하게 나와. 정확하게 40cm 나와. 그러면 내가 자를 때 상식이야. 폭 400으로 자르기나 할까? 한 395로 자르기나 할까? 약간 부족하게. 튀어나오고 잘라야 돼. 그래서 자, 이걸 쓸 때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잘랐던 건지 쓸 때 있고. 자, 이거를 자, 계속 종이 말리지. 똑같이 양 끝에서 40. 40. 근데 어떻게? 40으로 잘라가고 약간 작게. 그래서 안쪽을 좀 덜하게 하는데 이제부터 위험해. 이걸 그냥 자르면 돼요. 여기서 할 때는 진짜 손이 조심해. 위에 올라탈 수 있어. 그리고 칼날은 항상 얼마? 한 칸 반 정도만 꼭 잠그고 이렇게 했다가 손가락 잘립니다. 100% 왜? 칼 큰다고 할까? 그래서 일시정지.